이제 16장까지 마지막이니까 14장, 15장을 좀 자세히 보고서 16장 이제 인사니까 간단히 끝내야지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16장에 너무 좋은 어떤 메시지와 통찰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16장에. 그래서 거꾸로 제가 14장, 15장 좀 뺐어요. 분량 조절하려고. 그리고 이제 16장 거를 오히려 좀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16장이 그냥 인사하고 마지막 인사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해볼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을 보려고 하는데 왜 저는 그렇게 느꼈냐면은 16장을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어땠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당연히 예수님이 재정하셨고 또 바울로 이어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를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초대교회의 어떤 그 원형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정신들이나 이런 것들 배워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어땠나가 이 16장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거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 거의 다 가족이었고 그런 모습들인데 우선 1, 2절에 보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즉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는 거죠. 로마 교회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을 해라.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환대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오는데요. 이 베베는 바울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던 왔다 갔다 했던 자매예요. 근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집사님이다. 라고 써져 있죠. 이 이제 자매는요. 우선 갱그리아부터 말씀드리면은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두 항구 중에 하나가 갱그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있지만 바로 근처에 이제 갱그리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보호자다 얘기하는데 재정적인 후원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이제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3, 4절에. 그래서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목을 내놓았다는 얘기는요. 이 부부가 바울과 5년 정도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섬기는데 어느 정도로 목을 내놓았다. 그 얘기는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가정까지 내놓았어요. 그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전부를 내놓았어요. 사실은 이런 헌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은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엄청난 헌신 위에 세워진다 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남자 이름과 여자 이름 먼저 쓰거든요. 남자 이름 쓰고 여자 이름 쓰는데 여기는 거꾸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여성입니다. 브리스가가 부부지만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굴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 이 시대 당시를 고려할 때는 상당히 파격적인 기록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부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은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가 가정교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고 항상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교회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지칭하지 않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항상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도 나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한 분 한 분이 교회다 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문안하라죠. 문안하라, 문안하라. 인사를 나누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뜻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처음 전도한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영혼을 사랑했구나라는 걸 제가 이걸 보다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하다가 준비를 하다가 그 제가 사역하면서 이전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줬던 또 아니면은 뭐 이제 지체들이 줬던 그런 편지들을 제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쭉 봤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일단 쭉 봤어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맺은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바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물론 위대한 사도인데 위대한 사도성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사랑을 되게 보게 됩니다. 참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들이 참 이 16장을 보다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고요. 이 1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딴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혹시 모르셨다면 또 아시면 되는데 많은 주석들이 다 얘기를 하죠. 제가 일부러 이제 교재에다가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써놨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날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즉 로마 군인들이 그를 즉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원에서 한 게 아니라 구경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 근데 예수님이 하도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너 나와봐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황당했을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갔던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그러니까 루포인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갖다가 바울이 누구라고 칭합니까?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굳건한 가정이 됐는지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 그 당시에는 정말 황당하게 십자가 졌다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눈빛을 분명히 봤을 거고 그런 가운데 변화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가정 자체가 초대교회에 너무나 큰 일꾼이 돼서 심지어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다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얼떨결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얼떨결에 뭘 시작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항상 저희가 보면 그래요. 우리가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서 뭘 막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을 시작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얼떨결을 시작했을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뒤에 보면 놀랍게 역사를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얼떨결에 앉아있고 얼떨결에 섬기고 얼떨결에 봉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놀랍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고 그런 또 자녀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서 정확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까지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름들이. 근데 이게 보면요 되게 섞여 있어요. 로마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유대식 이름도 있어요. 정말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주 안에서 가족인 거예요. 지금 너무 성분이 다른데 지금. 그리고 저는 좀 재밌었던 게 3절 이하에 26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9명이 여성의 이름이거든요.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여성의 지위가 낮았음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다른 거예요. 왜 로마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을 못 받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 당시는 여성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못했을 시대일지라도 이 정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차별이 없이 정말 여성분들도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심지어 아내분의 이름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브리스가 와볼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참 세상과 다르구나 세상과 구별됐구나 그럼 그거를 세상에 바라보면서 얼마나 도전받았겠습니까? 아, 여성분들도 저렇게 귀하게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 구별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마지막 당부예요.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배운 교훈을 거스를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복음 외에 율법도 필요하다, 뭐 이런 가르침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음식의 구원이 달려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떠나라고 얘기해요, 바울. 거리 돌아,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나가면 거리를 돌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단한테 많이 초신자들에게 이단이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절대 불신자들한테 접근을 안 해요. 초신자들, 막 성경에 호기심이 있고 배우고 싶고 이런 분들. 그래서 초신자들을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은,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결국에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단들 중에 가난한 교회가 없거든요. 다 교회 크잖아요, 이단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사전에 이걸 알려주고 바울이 조심해라 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하나만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울이 주로 말로 얘기하면 그거를 쭉 듣고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더디오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16장 마지막으로 듣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